안녕하십니까. 불쌤입니다. 자, 오늘은 시연어 네 번째 시간,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선언하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선언을 하고, 초기화하고, 또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알아볼 것은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선언 및 초기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선언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는 저장되는 공간인데요. 그 공간이 저장이 어디에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 있죠. 그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란 것은 특정 공간에 대해서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메모리 주소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란 게 무엇인지 쭉 살펴본 다음에 변수의 다양한 여러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데이터를 임시로 담을 수 있는 상자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상자는 메모리 공간을 뜻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많은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즉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의 반평균 시험 성적을 나타낸다고 해보세요. 그 학급의 학생 수가 20명이라고 할때 20명의 데이터를 어딘가에 다 담아놓고, 그죠? 영희, 철수 등등의 홍길동의 점수, 수학 점수는 얼마, 국어 점수는 얼마, 영어 점수는 얼마, 그 점수를 다 담아놓고 그것을 쭉다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평균 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프로그래밍 상에서 영희는 몇 점, 순희는 몇 점, 철수는 몇 점, 길동이는 몇 점, 이라고 다 프로그램 쪽으로 저장을 임시로 해놔야 되겠죠. 그 데이터, 성적을 임시로 저장해 놓은 공간이 바로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메모리상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 나는 i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i라는 변수에 데이터 10을 저장해 놓고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때 얘를 계속해서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에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여기다가 데이터 10을 갖다 넣습니다. 넣고 다음 프로그래밍을 할때이 값이 필요해요. 그러면 i야, 너 나한테 값좀 줘라고 호출을 하면 이 i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반환이 되면서 그 값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상자,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의 일정한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선언은 무엇이고 초기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는 요 앞에 이렇게 자료형이란 걸 써줘요. 자료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자료형이란 걸 써주고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써주고 실제로 변수에 담길 데이터를 써주곤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씩 보면 대입 연산자라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연산자 파트에서 다시 살펴볼 텐데요. 대입 연산자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학교에서 배운 수학 시간에는 요 표시는 같다란 표시죠.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같다라고 할때 이렇게 눈을 표시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라는 표시가 아니고요.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10이라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 i에 대입을 한다. 즉, 아까 여기 봤던 10을 i라는 메모리 공간에 넣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앞에 변수명 앞에는 자료형이란 걸 써주는데요. 자료형이란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변수, 변수는 데이터를 담고 있죠. 그 데이터의 종류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문자인지 또는 문자열인지 등등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데이터의 자료의 형태가 어떤 건지를 명시를 해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추후 다음 파트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자료형과 변수의 이름과 대입연산자 그리고 실제 담길 데이터를 명시를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앞부분 있죠? int i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해서 선언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대입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뭘 대입해줘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 변수 값을 데이터를 변수에다가 넣는다. 이걸 단계 우리가 초기화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실제로 프로그램 코딩할 때 int i하고 끝냈어요. 이거는 뭐만 한 거예요? 변수의 선언만 한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걸 초기화해요. i에다가 어떻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10을 입력을 해줘요. 그럼 이거는 초기화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초기화.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nt i는 10. 이렇게 하면 선언과 초기화가 동시에 진행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선언, 그리고 변수의 초기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의 메모리 주소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변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메모리 공간에 담을 수 있는 상자라고 그랬죠. 그럴 때 메모리에 담길 때 요 메모리에는 각각의 구역마다 다 주소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뭐 201호, 301호, 401호 그런 주소가 있죠. 마찬가지로 메모리 안에도 이렇게 구역구역마다 다 메모리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메모리에 담기는 데이터, 즉 변수죠, 변수. 이걸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고 했죠. 변수에 주소를 우리가 메모리 주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내가 여기서 변수를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했죠. 그러면 요 공간이 메모리에 i라는 공간이 생긴 거고요. 그 i라는 공간에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이럴 때, 요 i라는 변수의 공간이 메모리에서 여기에 생길지, 여기에 생길지, 여기에 생길지는 누구도 몰라요. 즉, 메모리의 주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하고 다르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새로 만들면 또 새로운 주소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메모리에 이렇게 어딘가에 들어가고, 그 어딘가에 들어간 공간에 대한 메모리 주소가 변수의 주소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메모리 주소를 만약에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i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는 이렇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and i 해주시면 메모리의 주소를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그럼 직접 한번 사용해 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고 실제로 같이 한번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i는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형, 정수형 자료형의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i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데이터 10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10, 아니, c라고 변수명을 정해놓고요. 문자 하나, 그다음에 거기다가 a라는 저기 데이터를 담아놨습니다. 문자를 표시할 때는 저렇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문자 열을 쓰고 싶다 그러면 큰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i에다가 i를 선언하고 i에다가 10을 담아서 초기화해 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i에다가 다시 100을 넣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i라는 변수에 10이 담겨 있다가 이 10은 날아가고 버려집니다. 버려지고 새로운 데이터, 100이라는 데이터가 새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printf를 이용하고 i하고 c를 직접 한번 다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nd 연산자를 이용해갖고, 아니, and 연산자, and를 이용해서 우리가 i의 주소, c의 주소, 메모리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주소값은 이렇게 16진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와 솔루션을 만들고요. 빔 프로젝트 미리 컴파일된 헤더는 제거를 하고, 네. 자, 소스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새 항목 C++ 소스는 -로 확장자 -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 헤더 파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nclude standard.io.header 파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함수, 메인 함수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값은 0으로 해줄게요. 자, 먼저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int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10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c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하기 위해서 a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선언과 초기화를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i를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i는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선언을 하고 초기화한 겁니다. 캐릭터도, 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c.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둘 중에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i를 값을 초기화한 거를 다시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printf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은 i를 출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10이 출력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100이 출력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i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갱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 그 and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알아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다가 메모리 주소는 16진수로 나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식문자 중에 X 있죠? X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의 메모리 주소는 어떻게? AND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요. 자, C의 메모리 주소도 알기 위해서 C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 번 더 바꿔볼게요. I 데이터를 바뀌었을 때에도 메모리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컨트롤 F 이용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한 결과인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I의 값을 서식문자 D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이 나왔죠. 그 다음에 I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100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00이 출력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I와 C의 주소값을 출력해 보기 위해서 I address XX에서 AND I AND C를 이렇게 넣어주니까 각각의 메모리 주소가 16진수로 표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에다가 200이란 거를 새로운 데이터 처음에 10을 넣고 다음에 100을 넣고 다음에 200을 넣었죠. 200을 넣고 나서 메모리 주소가 변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한번 i의 메모리 주소를 출력해 보니까 어때요? 처음과 동일하죠. 즉 처음에 10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100이 들어갔고 다음에 200이 들어가도 요 메모리 주소는 변경된다 안 된다? 변경이 안 되는 거겠죠. 저 주소니까 값이 변경되는 거지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변수란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수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임시의 공간이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변수는 반드시 어떻게 선언 을할수 있는 선언부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데이터를 담는 초기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주소는 이렇게 AND를 이용해서 쓰고요. C 언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모리 주소가 타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많이 비교되는 언어 중에 자바가 있는데요. 자바 언어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메모리 주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바도 물론 메모리 주소를 16진수로 출력을 해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그런 거를 거의 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C 언어에서는 C 언어가 사용되는 산업 분야가 임베디드라든가 그런 응용 프로그램 그쪽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AND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처음에 학습할 때 백문이 불여일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라는 얘긴데 정말 간단한 코드죠. 그냥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출력 프린트F로 출력을 한그 코드밖에 안 되는데 직접 코딩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코딩을 할때 제대로 코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일지라도 손에 익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코딩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프로그래밍을 막 했어요. 자, 이걸 필요 없으면 닫겠죠, 이렇게. 다시 열어야 돼요. 그 파일 다시 열어야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저장해 놓은 프로젝트 솔루션이 있었죠. C 프로젝트에 보면 방금 한게 variable이죠. variable 폴더를 들어가시면 솔루션을 들어가시면 SLN이라는 폴더 화면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SLN을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개발을 했던 그 환경 그대로 그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주의할 될 사항은
variable 폴더 들어가면 여기 C 파일이 보이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진행한 그 소스 코드죠. 그래서 이 파일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편집기 이렇게 열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SLN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면 그 파일이 자동적으로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변수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변수를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